전남지사 출마를 준비했던 이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실상 불출마 쪽으로 마음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중앙당의 현역 의원 출마 자제력을 넘지 못한 건데요. 대신 누가 후보로 나설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방송본부 신익환 기자입니다. 6월 지방선거에 현역 의원 출마자를 두세 명으로 제안한 더불어민주당. 원내 일당 지위 유지와 함께 지방선거에서 기호 1번을 유지해야 한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후보자가 확정돼서 의원직을 상실하는 숫자는 그 범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저희 당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전남지사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쪽으로 마음을 굳힌 이계호 의원은 다음 주 월요일 입장을 중앙당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계호 의원 대신 김영록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심정훈 청와대 농업비서관이 대안 후보로 거론됩니다. 하지만 현역 장관을 차출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적지 않습니다. 현역 의원 대신 새 인물 찾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아직까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이제 후보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더 훌륭한 후보를 영입할 수 있다면 이게 하나의 정치 개혁이 될 수 있는 거고. 민주당의 현역 출마 최소화 방침이 전남지사 선거 전에도 영향을 끼친 가운데 선거 구도 재편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신익환입니다.